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개봉일이 미뤄졌었던 원더우먼 1984가 드디어 오늘 무사히 개봉했습니다. 네, 저는 조조 첫타임, 최대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영화를 보고 왔고요. 이 영상은 스포 없이 원더우먼 1984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내용들과 이 영화를 꼭 봐야 하는 이유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쌌냐고요? 아이 그럼.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첫 번째, 매력 넘치는 캐릭터 라인. 전편에 등장했던 1910년대의 다이애나, 그리고 이번 원더우먼 1984에 등장하는 1980년대의 다이애나 사이에는 대략 7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스티브를 잊지 못하지만 워싱턴에 위치한 스미스 소니언 박물관에서 상당한 짬밥을 먹은 베테랑 고고학자로 자리 잡았고, 어떠한 이유로 80년대에 다시 부활하게 된 스티브에게 미국의 80년대 문화, 패션 등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편에선 1910년대에 떨어진 다이애나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던 스티브의 모습과 오버랩되기도 했는데요. 그 쓰레기통이야. 우린 이 영화에서 수십 년 동안 이 시대 속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모두 터득하게 된 현대적인 다이애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 또한 인상적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맥스 로드에 대한 캐릭터 몰입도가 가장 좋았고요. 왕자의 게임과 나르코스로 유명한 배우 페드로 파스칼은 비로소 원더우먼 1984를 통해 인생 캐릭터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찰떡같은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줍니다. 원작 캐릭터인 맥스로드의 얄팍하면서도 섬세한 감정 표현을 그대로 보여주고, 과거에 이 캐릭터가 경험했던 순간들을 보여주며 다소 인간적인 악역의 모습 또한 비춰줍니다. 반면 바바라 역의 크리스틴 위그는 찌질한 모습의 바바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연기한 듯한 카리스마 넘치는 바바라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딱히 기억에 남는 정도는 아닌 그런 무난한 캐릭터를 소화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래도 불쾌한 골짜기 하나 없이 원작 코믹스의 치타를 자연스럽게 표현해냈고요. 이번 2편에 재등장한 크리스 파인 또한 1편에 이은 잔재미와 매력을 보여줍니다. 관객들에겐 과거, 다이애나에겐 현재이며 스티브에게는 미래인 영화의 배경을 살려서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받은 크리스 파인의 연기 또한 네, 이 영화의 웃음 포인트 중 하나였던 것 같네요. 아니 근데 키스를 몇 번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지루할 틈을 안 주는 전개 라인. 원더우먼 1984의 첫 장면은 우리가 예고편으로 주구장창 봤던 데미스키라의 오프닝을 보여주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은 일부분이었고, 오프닝부터 귀염뽀짝한 어린 다이애나가 시선을 강탈합니다. 이 신에선 전편의 반가운 얼굴, 히폴리타 역의 코니 닐슨, 그리고 안티오페의 로빈 라이트도 등장하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은 어둡고 무거웠던 전편의 분위기와는 달리 이번 원더우먼 1984는 1980년대의 생기 넘치고 컬러풀한 분위기로 압도합니다. 특히 초반 데미스키라와 쇼핑몰 씬은 눈을 뗄 수가 없었고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의 중반까지는 80년대의 활기찬 분위기와 시대상, 그리고 현대사회에 적응한 다이애나의 모습, 주변 환경과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이 과정을 촘촘하게 이어나가면서 후반부에 대립 구도까지 이어집니다. 액션 씬들은 나무랄 것 없이 좋았지만 우리는 엔드게임에 익숙해져 버려서 뭐 그 정도를 감안하고 보면 그냥 무난했던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고편에서 자세히 볼 수 없었던 원더우먼의 고공 비행 씬이 기억에 남고요. 또 너무 많이 봐서 달아버린 이 골든 이글 아머 장면 또한 아주 길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만 쓴다고? 네, 스포가 없는 선에서 이야기 드리자면 원더우먼 팬분들이라면 이 골든 아머가 얼마나 중요하고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텐데요. 이 영화에선 그 모든 멋진 과정들을 다 내팽개버린 채 그냥 내 옷장에 있던 보물 그냥 너무 단순하게 등장시키고 소비해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골든아머가 나오게 된 배경까지도 디테일했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또 아쉬웠던 건 메인 빌런인 맥스로드와의 전투씬인데, 여태까지 등장했던 DC 확장 유니버스 작품들처럼 이 캐릭터가 거창한 능력을 가진 어둠의 빌런급은 아니었지만 그냥 다이애나가 맘만 먹으면 영화를 끝내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캐릭터 간의 벨붕,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네요. 또한 영화 종반에서 등장하는 인간의 선한 본성, 그리고 서로 간의 믿음과 같은 메시지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쉽게 설득되지 않는 부분들도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더우먼 1984는 전편에 이어 인간의 가치와 삶의 태도,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패티 젠킨슨 감독 특유의 섬세한 감정 묘사를 통해 아주 눈물 쪽 빠지게 만들고요. 눈물 살짝 고였다잉. 이러한 연출들은 기존처럼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파괴적인 DC의 다양한 캐릭터들, DC는 어두워야 성공한다 라는 기본 공식에서 벗어나 원더우먼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아주 잘 전달해줍니다. 백악관 전투씬은 엑스맨2를 연상하게 해서 간만에 꽤 반갑기도 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영화의 음악감독엔 다크나이트, 인터스텔라 등을 담당했던 놀란사단의 음악감독 한스 짐머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의문인 건 배대슈에 등장했던 뷰티풀
Goodbye라는 곡이 이 영화 속 원더우먼의 마지막 장면에 한 차례 재탕됩니다. 네, 이 곡은 바로 배트맨의 대표 테마곡으로 여겨지는 곡이기도 해서 한스 짐머가 과연 무슨 의도로 이 장면에 집어넣은 건지는 의문이네요. 어찌됐건 영화를 200% 즐기기 위해 OST와 함께 집중하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쿠키 영상. 쿠키 있고요. 더한 감동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5분만 투자해서 쿠키 영상까지 보고 가시고요. 마지막, 현 시점에 알맞은 배경 상황.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현 시점의 상황들과 원더우먼 1984의 배경 상황들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무기력에 빠진 현 시점의 상황, 그리고 원더우먼 1984 속에서 벌어진 혼란의 상황들은 꽤나 비슷하다고 느껴졌고요. 원더우먼 1984는 현 상황에 지치고 차가워진 모두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지금과 같은 연말에 어울리는 DC의 선물 같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원작 코믹스의 맥스 로드 그리고 치타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두시면 더 재밌는 감상이 될 것 같고요. 이 영화의 감독인 패티 젠킨슨이 정말 좋아한다고 밝혔던 1970년대의 원더우먼, 드라마 원더우먼에 대한 간단한 정보 또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의 39대 대통령직을 맡은 지미 카터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DC 확장 유니버스 작품 중에서 가장 따뜻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DC 영화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안전수칙 잊지 마시고 안전하게 영화관에서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콘텐츠를 통해 다시 올게요.